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우리가 보통 PM풍년이라고 하면 후라이팬 하나에 얼마야? 얼마야? 내가 백화점에서 봤던 그 브랜드 아니야? 하나씩밖에 못 그렇죠. 사.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함께 하신 이 가격이 네. 그간 풍년을 봐주셨던 분들이라면 남다르게 느껴주실 거고 후라이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넌스틱력이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보통 대하구이 이런 거 할 때 어디다가 합니까? 버레 후라이팬. 버레 후라이팬에다 하잖아요. 대하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네. 이거 안쪽에다 이 안쪽에 있는 게 이게 소금인데. 소금인데. 소금하고 코팅은 상극입니다. 그런 코팅 다 벗겨나죠. 그렇죠. 염분이니까. 네.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옆쪽으로 옮겨볼 거예요. 지금 저희가 쭉 구이를 한번 해봤는데 이 안쪽에 후라이팬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면 그죠. 아직까지 소금기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닦아내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명절 때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얇게 부쳐내면서 기름 많이 부어야 되는 거. 계란지단이에요. 전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걸 한번 쭉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상담원 꽉 차 있고요. 그러니까요. 계란지단을 지금 에이 말도 안 돼. 소금 아니, 보내고 다녔죠.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 우선은 주문하시면서 보세요. 근데 고객님 이거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지금 보시면 저희가 고순도의 알루미늄에 7중 내외장 코팅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딱 옆으로 옮기고 나서 바로 불 딱 당기는 거 보셨죠? 네. 순식간에 열이 쭉 올라와요. 그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겉에서부터 안쪽까지 쭉 스물스물 지단이 만들어지면서 겉쪽으로 쭉 들어올 겁니다. 어머, 보세요. 어머, 그렇죠? 이거 보세요. 요렇게. 우리 방금 소금 구웠잖아요. 보시면 요렇게 지단이 요렇게 한 번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네. 코팅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68,000원의 팬만 세계지 네. 코팅 자체가 달라요.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달라요. 지금 보시면 메가 티타늄 말 그대로 이 메가 티타늄 베이스층이 들어가면서 내외장 7중 코팅 여기에 고순도의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훨씬 남달라요. 써보시면 다르고 풍년의 기술력이 왜 그런지 아실 테고요. 전체적으로 뒷면에 이 전체적으로 넓게 들어가죠. 인덕션 패드가 들어갑니다. 더더욱이 뒤틀림 방지뿐만 아니라 넓으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열이 빨리 확산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써보시면 다르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덕션 패드는 예. 사실 쓰면 좋은데 비싸요. 맞아요. 한번 쓰면 좋은 거 들여놓으시고 예. 오래도록 쓰시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인덕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매방 네. 질문 많으시고 네. 68,000원의 세계인데 인덕션이 되겠어? 지금 여기 보세요. 보세요. 내가 지금 인덕션 위에 잡지 하나 깔아놨거든요. 네. 종이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도 지금 물이 발발발발 끓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인덕션 된다는 거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전기레인지가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가 같이 있어요. 하이라이터부터가 뭐고 인덕션이 뭐야? 고객님들 쓰시는 전기레인지에 네. 다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열원에 다 쓰실 수 있는 거고 한번 부어보세요. 아 근데 지금 겉으로 네. 보기에는 후라이팬 둘 다 똑같거든요. 부어보세요. 네, 요거 한번 부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요리를 하잖아요. 어디 가니? 그럼 지금 보시면 네. 이거 좀 더 부어볼까? 다 부었어 저는. 지금 보시면 이게 배불뚝이가 되잖아요. 우리. 아 쓰다 보면 뽀글록 올라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요 자성에 요겁니다 요거. 저희가 자사 모델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보시면 이 패드 자체가 열을 받으면 휘임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가운데가 쭉 올라오죠. 그리고 가운데가 새카맣게 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네. 저희 이 IH 풍년 요거 지금 함께 하신 메가 티타늄은 지금 보시면 요게요. 쫙 펼쳐져 있죠. 뒤틀림 방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다른 거죠. 그렇죠. 골고루 끌어오르는 거. 이래서 프라이팬 하나를 써도 제대로 된 걸 네. 쓰겠다 하시면 네. PM풍년에서 IH 패드 아주 두툼하고 거의 전판 다 사용했을 정도 제대로 된 걸 쓰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자, 지금 상담은 연결 어렵습니다. 예. 그럼 요리는 얼마나 잘해드리나 보여드리는데요. 말이 프라이팬 세트지 네. 우리가 지금 팬에다가 닭볶음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통 먼저 익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감자예요. 감자, 고구마, 무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도 내가 고순도의 알루미늄을 쓰면 확실히 열전도가 빠르다는 거죠. 닭다리가 덜대로 찢어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 닭다리도요. 지금 한번 보시면 이 안쪽이요. 그럼 이거예요. 네. 압력솥에다가 쪄내야지 폭폭 결결이 찢어진다고 그렇죠. 생각하셨지만 네. 얘가 마리팬이죠. 맞아요. 전골팬으로 네. 찜 용기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거를 쪼개도 우리가 보통 아 내가 이거를 오랫동안 끓였어야 됐어 이런 것들 있죠. 네. 여기에 들어가면 달라요. 왜 고순도의 알루미늄이니까. 이런 걸로 세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명절 되거나 아니면 네. 이제 집에서 튀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기프니까 튀김팬 쓰시면서 네. 이게 마스터볼이 좋더라고요. 저희 마스터볼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구멍 보이시죠? 아까 뭐 삶아야 되는 거, 데쳐야 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튀김 요리하시기에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건지다 보잖아요. 그럼 가서 판다?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건져주시면 고객님 얘는 명절에 쓰임새가 너무 좋은데 맞아요. 근데 이것도 소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포스코 303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객님 뭐 하나 만들더라도 허투루 만드는 게 PM 풍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잘 만들고 네. 이게 지금 튀김 요리 하실 때 왜 마스터 볼이 좋으냐면 내가 이거 얼마나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다시 넣 그때 꺼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이건 잘 익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익으면 잘 익었어요. 그렇죠. 이걸 내가 일일이 꺼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바로 이렇게 옮겨내시면 기름 쫙 빠지죠, 담백해지죠. 튀김 요리도 실패 없이 해보실 수 있어요. 예술입니다. 예. 자, 오늘 구성 자체가 이렇습니다. 네. 말이 지금 프라이팬 세 개예요, 고객님. 프라이팬 세 개라고 보시기에 조금 서운한 게 네. 유리 뚜껑 가고 마스터폴 가는데요. 네. 얘 지금 전골팬의 깊이가 한번 봐주세요. 깊이감이 이만큼 전골팬 네. 28cm 여기 찜요리 하세요. 그렇죠. 하나 더 내려갈까요? 네. 얘 스트레이트 쉐입으로 깊은 팬 가는 얘는 보통 셰프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다 탕 요리, 국물 요리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매일매일 지지고 볶고 하는 거는 여기다 하세요. 얘도 다 28cm로 커다란 IH 메가 티타늄. 맞습니다. 지금까지 PM풍년 네. 방송하면서요 저희가 이랬던 적이 없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가격 이 구성은 최초입니다. 이 가격에 이 구성은 최초예요. 네. 대신 설전에 이 방송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근데 고객님 이거 보세요. 가격대가 이렇습니다. PM풍년 정품의 IH 인덕션 되는 팬을 3개를 들여가시는데 뚜껑에 다 가져가시는데 심지어 쓰다가 고장이 나면 PM풍년 백화점에 있는 매장으로 들고 가시면 돼요. PM풍년 공영 매장에서 구입하시면 네. 가격 조건이 이렇게나 좋아집니다. 다만 설전에 생방송으로는 더는 못 보여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상담원 어차피 꽉 차 있어요. 자동 주문 전화나 모바일 쪽으로 주문 방법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최신 주방 트렌드를 반영한 IH 프라이팬. 직화, 하이라이트는 기본. 인덕션에서도 요리가 되는 최신 IH 열 확장 패턴 적용으로 더욱 뛰어난 열 효율. 2,500톤의 압력으로 부착하여 크리모 TV 화이팅!